오늘 드디어 1월 22일 삼성생명전, 오늘 한경기만 이기면 드디어 개막의 정규리그 우승. 과연 오늘 우승 세레머니를 무사하게 할 수 있을런지. 설마 지지는 않겠죠? 설마 지진 않아요. 아, 네. 아,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주 그냥 3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오늘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화이팅! 디필코 우승이다! 이거 마스크 잘 받아야 돼. 노란 마스크. 이거 뭐 편지 쓰는 것도 준대. 편지 쓰는 거. 편지 써가지고 나중에 경기 끝나면 종이 비행기 접어가지고 날렸는데. 예전에 한번 했잖아, 그거. 그래, 맞아요. 네. 자, 텀블러도 줬어, 텀블러. 네, 텀블러도 줬습니다. 뭐 노란 마스크도 주고, 텀블러도 주고. 아주. 좋아요. 좋아요. 자, 여기 편지 쓴대, 편지. 편지. 여기서 편지 써야 돼. 우리 앞에는 지금 박지수 부모님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 박지수 부모님. 뒤에 박지수 선수의 부모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 청주의 봄을, 대한민국의 봄을 박지수 선수를 낳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께서 영광스럽게도 저희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박지수 부모님.
1쿼터부터 아주 수비를 빡시게 하면서 22대 23 아홉차 차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24대 40 무려 16점 차. 1쿼터부터 아주 빡시게 하고 있습니다. 1쿼터, 2쿼터 아주 오늘 얘기를 하고 작정을 하고 지금 KB스타가 덤벼들고 있어서 수비를 엄청나게 빡시게 하니까 꼼짝 못합니다. 삼성생명도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수전에 상당히 빨라. 어수선이 KB가 아주 이기려고 오늘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좀 선수들이 좀 지쳤다 싶으면 또 많이 바꿔서 또 강하게 붙이고 그리고 또 지쳤다 싶으면 또 많이 바꿔서 또 강하게 붙이고 확실하게 이기려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내가 아까 저기 인터뷰할 때도 저기 뭐야 KB스타즈에서 인터뷰할 때도 이 쿼터에서 어느 정도 결정될 것 같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오늘 무난하게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 KB 스타즈 파이팅! 최고! 몇 점 차로 이길 것인가 그게 더 안심사입니다. 네. 3년 만에 다시 정규리그 우승 세리머니를 할 수 있겠어.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수단도 우승 기념식을 위해서 시상식 야우! 시즌 리뷰가 끝났죠. 개인 선수들이 말분들에게 경기 우승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